저는 현재 그 전주에서 올라왔고요. 전주에서 그 아쿠아스타일이라는 수족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현재 한 7년째 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받으시던 강의하고는 약간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기존 내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라면 좀 이번 강의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마트나 뭐 흔히 이제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 키우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랄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주 중화산동에 있습니다. 예. 그 외로 그 큐브라고 하는 이제 수초 레이아웃 팀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저희가 관상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관상어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보면서 즐기기 위한 물고기인데 보면 매우 다양해요. 뭐 외형도 되게 다양하고 습성도 되게 다양하고 이제 특징들이 많은데 이제 흔히들 지금 분들 중에 물고기 현재 키우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키우고 계신 분 계세요? 아, 그러세요? 예, 보시면은 이제 뭐 수족관 쪽을 볼 수도 있고 좀더 매니아적인 어종으로 가면 더 특이한 생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관상어를 키우는 활동들을 물생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물생활이라고 하면 이제 생물을 키우는 모든 활동을 총칭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가오리 같은 거를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그 생물을 새끼 내서 키우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물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좋아해서 물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통칭해서 물생활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예, 보면 이제 물생활에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간단히 보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하실 거예요. 일단 키우고 관상하는데 포커스가 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집에 구피 키우시죠? 예, 그런 분들은 약간 또 여기에도 또 해당이 합니다. 이제 새끼를 받아서 키우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쪽으로는 그 기존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새끼를 내서 키우는 거에만 이제 집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생물들은 계속해서 개량을 합니다. 그 개량을 해가지고 좀더뭐 지느러미가 좀더 이제 더 넓거나 패턴이 좀더 다양하거나 이뻐지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떤 이런 대회도 있고요.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수초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일반 시중에서 보는 거는 일단 일반적인 수초를 키운다라는 관점이라면 그게 조금 더 나아서는 어떤 자연에 있는 풍경이랄지 아니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수조 내 구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이런 대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이제 비오톱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수초항 같은 경우는 자연에 가까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인공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연에 있는 풍경 갖다가 억지로 이제 수존의 구현을 하는 거라면 비오톱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 살고 있는 생물의 모습 있죠. 그 환경 자체를 그대로 구현을 하는 활동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물고기 수업이었잖아요. 민물고기 쪽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좀 수업 물고기 이름은 좀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면은 뭐 피라미나 갈견이나 뭐 이런 애들은 주로 여울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쉬리나 이런 애들은 여울에 사는 애들은 주로 이제 바닥을 돌이나 자갈, 그리고 거기에 빠르는 이제 좀 빠른 물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외쪽으로 여기 보면 이제 뭐 버들매치랄지, 뭐 아니면은 뭐 납자루아과랄지, 이런 애들은 주로 사실은 정수역에 사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정수역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약간 뭐뻘 비슷한 느낌이랄지, 아니면 입자가 가는 모래랄지, 거기에다가 수초 같은 것들을 좀 꾸며주면 애들이 좀더 이제 안정된 삶을 좀살수 있겠죠. 그 외로 이제 해수어를 키우기도 해요. 근데 해수어 중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F4라고 해서 이제 생물, 물고기 위주로만 이제 키우는 어항이 있고요. 그리고 산호 중점으로 키우는 산호항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민물은 자연에서 채취한 것도 있지만, 채집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브리딩 해가지고 이렇게 유통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해수어는 실질적으로 그런 그 양식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이제 채집에만 의존이 되고 있는 게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생물들 있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생물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구피는 많이 보셨죠? 예, 흔히 이제 마트에서도 보고 누구나 많이 볼수 있는 구피인데,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물 생활의 시작도 끝이고 구피고 끝도 구피다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피만큼 접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또 많은 생물 중 하나가 구피거든요. 보면 되게 색깔이나 패턴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죠. 근데 원래 구피의 원종을 보면 이렇게 꼬리도 되게 좀 작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지속적인 개량화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끼를 낳는데 좀 특이한 애가 나왔어. 그럼 걔만 또 모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낳았는데 또 다른 특이한 애가 나왔어. 걔만 모아보고 또 걔네들 또 섞어보고 이제 그런 대가 이제 자꾸 이제 지나가면서 점점 더 패턴이 화려해지고 지느러미도 넓어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구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량화나 되는 게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명명법 같은 게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피 이름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레드 드래곤이니 뭐 아니면은 뭐 점원 옐로우니 뭐 블루글라스니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꼬리에 가지고 있는 각이나 혹은 이제 패턴, 그 다음에 몸 쪽에 있는 어떤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명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말라위 시클리드. 시클리드 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바나나니, 블루제브라니, 뭐, 백설공주니, 뭐, 이런 약간 별명 비슷하게 많이 써요. 근데 원래 그 말라위 시클리드는 여기 보면은 말라위 호수에 서식하는 시클리드 종을 말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말라위 호수가 되게 큰 호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주로 서식되는 종이 시클리드 한 종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자꾸 교잡이 이루어지면서 종분화가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해요. 뭐 색깔이나 패턴이 되게 다양하게 서식하지만 원종은 시클리드 종 하나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붕어. 예. 많이들 쉽게 접하시는 생물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금붕어만큼 저렴하면서 금붕어만큼 비싼 것도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붕어 요것도 이제 개량됐으니까 이제 개통도고요. 이제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금붕어는 보통 옆에서 많이 보지만 원래 금붕어는 위에서 관상하는 게 맞는 어종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관상을 하는데 보통 뭐 체형이나 육혹의 발달 정도도 보지만은 그 좌우 대칭, 심하게는 헤엄치는 모습까지도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붕어가 보통 이제 한번 나면 뭐 몇천 마리에서 뭐 거의 그 수준으로 상당하게 많은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선별되는 애들은 고작 뭐 10마리 미만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쉽게 볼수 있는 금붕어들은 선별된 나머지 개체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좀 그래도 TV에도 나오고 해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아로하나라는 이제 종이에요. 근데 보통 예, 용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왜 용어라고 부르냐면 아,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 아시아 아로하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금용 계열이 있고, 붉은색 홍용 계열이 있고. 그리고 약간 영물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금용은 재운을 의미하고요. 돈을 불러다 주는 고기. 그리고 홍용은 건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쵸? 되게 좋죠? 이게 의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금용부터 키웠어요. 돈 벌려고. 예. 아, 이제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게 있어요. 홍룡이 건강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야쿠자들은 실제로 일부러 홍룡을 키운대요. 일부러 키우다가 애가 별일 없이 갑자기 죽으면 그럼 내 신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라 보고 다 이렇게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니면 위치를 옮긴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얘가 이때 용어라고 불리는 이유가
보통 용 하면 서구에서 얘기하는 용이 있고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용이 있어요. 약간 용의 그 이미지가 다르죠. 서양의 용은 뭐 날개도 있고 불 뿜고 막 하지만 동양에 있는 용을 잘 생각해 보면 수염이 일단 나 있고, 그죠? 예, 그리고 비늘이 되게 크고, 그죠? 그리고 여의주를 물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 이 끝에 이렇게 수염이 있고요. 그리고 비늘도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알을 입에 물어가지고 부화를 시켜요. 근데 그 색깔이 여의주와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그 절에 가면 모거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모양이 사실 이 아시아 아로하나 그 이미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혹시 동양에서 말하는 용이 여기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리도라스 뭐 마트에서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마트에서는 똥고기라고 똥 먹는 고기라고 많이 팔아요. 예. 근데 실제로 똥을 먹는 고기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원래 이제 크게 그리스어인 코리하고 이제 껍질인 도라스, 코리도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고기인데요. 사실은 되게 귀여운 외모에 바닥에서 주로 생활을 하면서 되게 온순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생물들하고 합사가 가능해서 매니아들이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종중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마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똥 먹는 고기라고 말을 하는데 얘네 습성 자체가 원래 바닥에 있는 모래 속에 있는 먹이를 찾아 먹는 게 습성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똥 먹는 고기라고 이제 인식이 좀 잘못된 거니까 애들을 똥 먹는다고 해가지고 밥을 안 주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새우. 이것도 요즘에 뭐 재테크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몇번 방송을 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한 마리에 뭐 몇백만 원이니 뭐 몇천만 원짜리 뭐 새우가 뭐 도둑 맞았다는 등뭐 이런 기사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 통틀어서 그 관상용 생물 있죠. 예, 질량 대비 아마 가장 비쌀 겁니다. 예. 왜냐면은 정말 조그마한 새우 한 마리가 몇백만 원씩 호가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그람수로 따지면 1, 2g도 채안 되겠죠. 지금 원래 그 새우는 자연의 존재를 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속적인 개량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근데 다른 생물보다 유난히 비싼 이유는 개량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개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자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 표현을 물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물방이 뭐냐면 일정한 이런 방 공간에다가 어항을 다막 빼곡히 쌓아요. 여기서 새우만 키우는 거예요. 예. 아유하죠. 근데 참고로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예요. 남원에 이렇게 새우를 키우시는 분인데 냉면집을 하세요. 냉면집을 하시는데 한 달에 새우로만 보통 들어오는 돈이 보통 5, 600. 예. 그런 상황이니 이제 냉면집을 하다 바쁠 거 아니에요. 바쁜데 새우를 사러 오는 손님이 오잖아요. 그냥 사모님이 먼저 나서서 어서 가보라고. 어서 가보라고.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새우를 보면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뭐 흰색 바탕에 빨간색 있는 것도 있고 온몸에 약간 블루빛으로 돌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루빛에 검정색이 섞인 애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보고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새우 보면 새우가 다 이만할 줄 알아요. 최소. 근데 실제로 요만해요. 예, 네, 정말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산란 행동들을 가지고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첫 번째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구피 같은 건 새끼로 낳죠. 근데 새끼로 낳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생물들은 알로 낳죠. 예, 네, 구피가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구피가 워낙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구피는 새끼로 낳는다 이게 되게 일반화가 돼 있어서 그러는데 새끼로 낳는 애들은 구피뿐만이 아니고요.
플래티라는 종도 있고 몰리라는 종도 있고 소드테일이라는 종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새끼를 낳는 주기 자체는 한달 내외로 되게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좀 쉽게 볼수 있어서 그만큼 이제 대중화가 되었죠. 보통 보면 이제 암컷, 수컷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요. 구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려하면 수컷, 안 화려하면 암컷,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누시는데, 실제로 보면 항문 쪽 밑에 있는 지느러미 있죠. 그걸 보통 뒷지느러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뒷지느러미를 보면 고노포디움이라고 해서 수컷 같은 게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생식기. 수컷의 생식기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삐죽하지 않고 그냥 넓게 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암컷과 수컷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끼 낳는 모습이고요. 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구피를 안 키워보셨죠? 예. 한번 조만간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니까 새끼 보기가 되게 쉬워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시거든요. 시작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보호하는 형태인데, 보통 이런 종류는 이제 뭐 안시, 비파 같은 이제 플레코 종류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흔히들, 이끼 먹는 고기라고 해서 마트에서 많이 판매하는 이제 검정색 비파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런 종류가 다 이런 플레코 종류에 속하거든요. 보면 이제 체외 수정을 하고, 보통 이 경우에는 수컷이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집을 먼저 청소를 합니다. 집을 이렇게 청소를 해놓으면, 이제 산란할 때가 다가온 암컷이 들어가서 산란을 하고, 암컷이 나오면 그때 이제 수컷이 되게 많이 지켜요. 사실 그 물고기 쪽을 보면요, 모성애보다는 부성애가 강한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새끼를 지키고 하는 부분들은 보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토분을 만들어 주거든요. 산란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수컷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속에 있는 알들이고 이제 깨어난 새끼들입니다. 그 다음엔 자기 입 속에다가 새끼를 보호하는 애들도 있어요. 입으로 물어가지고 입 안에서. 예, 그런 종은 이제 프론토사도 있고, 우리 흔히 아까 말했던 말라위 시클리드 있었죠.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개도 이제 입으로 해서 이제 부화를 시키는 종류고, 뭐 트로페우스 같은 종이 있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수컷이 입을 알을 물어요. 알을 무는데 밥을 안 먹습니다. 근데 심하게는 한 달이 넘도록도 밥을 안 먹어요. 예,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 이제 알을 무네에만 따로 이제 별도로 빼놓는다면 새끼가 많이 컸다면 이제 지가 알아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물고기랑 같이 이렇게 합사를 해서 같이 키우잖아요. 자기가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정말 한달 이상을 이제 내놓지 않을 정도로 모성 부성애가 되게 강한 어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을 물고 있어서 입 밑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이고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많이 특이합니다. 디스커스라는 어종인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디스커스가 유명한 이유는 사실은 화려해서 유명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 때문에 유명한 이유도 있어요. 예. 얘네들은 조금 특이한 게 다른 물고기보다 좀더 사람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없이 암컷 수컷을 넣었어요. 근데 지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절대로 쌍을 잡지 않아요. 예, 지들이 마음에 들어야 쌍을 잡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암수가 부모처럼 서로 돌봐요. 예.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몸에서 점액물질이 나와요. 흰색 점액물질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뭐 포유류처럼 이렇게 젖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제 몸 피부에서 흰색 점액물질이 나와가지고 새끼들이 초기에 그거를 먹으면서 크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젖을 먹여서 키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알을 붙인 암컷과 수컷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몸 주변에 새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새끼들이 몸 주변에 나와 있는 그 점액 물질을 먹으면서 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예. 그다음에 아까 코리도라스. 얘도 진짜 특이해요. 뭐냐면 입으로 정액을 먹어서 수정을 시켜요. 예. 무슨 아까 그 코리도라스의 똥고기 뭐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마트에서 흔하게 판다고. 예. 그런데 예, 암놈이 수컷의 정액을 먹고 수정을 시키는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애초에 코리도라스라는 어종 자체는 수류가 이렇게 있는 곳에 서식을 해요. 그런데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컷이 이렇게 정액을 쏟고 암컷이 알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수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 그 수컷이 암컷의 생, 그 수컷의 생식기를 암컷의 입쪽에 가져다 댑니다. 수컷이. 그럼 암컷이 그 정액을 먹어요. 그리고 배 속에서 수정을 시켜요. 그리고 그 수정된 알을 가져다가 뭐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데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래갖고 그 순서를 잠깐 보면 얘가 수컷, 얘가 암컷이에요. 예. 그래서 암컷이 이 정액을 먹는 거죠. 그리고 배 속에 수정을 시키고 나면 여기 있는 배 지느러미에다가 알을 낳았고 살짝 붙여놔요. 그걸 가져다가 여기 있는 이제 수초나 돌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예. 얘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이제 뭐 흔히들 생각을 했을 때뭐 조류면 그냥 편하게 다 알을 낳는다. 포유류면 그냥 편안하게 다 새끼를 낳는다. 그죠? 그리고 젖을 먹여 키운다. 뭐 이런 각각의 특징들이 돼서 거기에 규정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은 그러지 그런 형태나 범위들이 되게 다양해요. 두 번째는 관상어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뭐 필요한 뭐 수질적인 부분이 될지 여과기랄지 그런 부분들하고 또두 번째는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거기에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그 이전에 생태계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워낙 많이 보던 그림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생태계라고 하면 크게 뭐 생산자가 있고 뭐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항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제한된 그 물고기를 키우는 제한된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한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그 어항을 바라봐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항을 비교를 보면 어항 내 물고기가 있으면 밥을 주죠. 애들이 밥을 먹고 똥을 쌉니다. 그 똥을 박테리아가 분해를 시켜요. 그럼 그 박테리아 어디에 사냐? 이런 여과기나 모래 속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박테리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흔히 그냥 물고기만 생각을 하고 여과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밥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먹고 난 배설물을 분해줄 박테리아가 제대로 없다 보면 물이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수질이 오염돼서 물고기가 이제 죽게 되거나 병이 드는 상황들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과기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됩니다. 이제 여과기라는 개념 자체만 보면 쉽죠. 뭐 관상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구. 그런데 크게 여과기는 보면 물리적 여과하고 생물학적 여과 이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물리적 여과는 흔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똥 치우면 되지 뭐. 걸러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가장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물리적 여과고 생물학적 여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박테리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여과기는 물리적 여과도 하고 생물학적 여과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중에 대해서 물리적 여과가 좀더 특화되어 있냐, 아니면 생물학적 여과가 좀더 특화되어 있냐, 그걸 가지고 물리적 여과기냐, 생물학적 여과기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제 여과기의 개념도 자체는 한마디로 수존에 이제 물이 있으면 이제 뭐 배설물이 들어가 있는 물이 있겠죠. 그리고 여과기에다가 박테리아 서식할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나서 거기에 물을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여과기의 종류를 보면 되게 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많이 쓰였던 게 이제 요런 여과기만 쓰였었어요. 예, 이런 여과기만 많이 쓰였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지 관리가 좀더 편해지게끔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좀더 박테리아 서식 공간이 좀더 많아질까, 효율성이 좋아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여과기들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먼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면 여과기. 가장 오래된 여과기예요. 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여과기고 이 여과 방식은 뭐냐면 이 저면판이 있고 저면판 위에다가 모래를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모래가 즉 박테리아가 서식할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을 순환시켜 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면판이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에어 펌프나 혹은 여기 있는 수중 모터를 이용해서 밑에서 물을 펌핑시켜 올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에서 물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모래는 계속 물이 순환되는 구조가 생기면서 이제 여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과는 정말 잘 되고 좋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모든 똥과 배설물이 다 어디에 모인다? 모래에 모인다. 근데 모래가 청소하기가 쉽다? 어렵다. 예. 그러니까 여과력은 되게 좋은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여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체돼서 나온 게 여기 있는 이 스펀지 여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처음에 마트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잘 판매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매니아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여과기거든요. 여기 잠깐 보면 이게 스펀지를 빼면요. 여기 이렇게 있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대롱으로 이제 물이 나옵니다. 물이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펀지는 계속 물이 순환되는 구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펀지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이 다 박테리아 사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대신 청소는 어때요? 쉽죠? 이렇게 꽂혀 있다가 빼서 주물주물주물 빨고 꽂으면 되는 거죠. 단, 여기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사람 생각에 깨끗이 씻어야 돼. 그것 때문에 막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은 퐁퐁으로 씻는 분들도 있고 절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씻는다고 해서 적당히 씻어주면 되는데 막 빡빡빡빡 해가지고 뭐 말려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분인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스펀지 여과기는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얘 혼자서 가동이 되질 않아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에어 펌프를 통해서만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 펌프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여기에 꽂습니다. 그러면 에어가 들어가서 일로 나오면서 물을 펌핑시켜 올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펀지에 계속 물이 순환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를 키우신다, 키워보고 싶다 하면은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아마 기존에 아, 예. 아마 기존에 그 마트에서 어항을 많이 시작을 하셨다라면 많이 보셨을 여과기 중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측면 여과기라고 해서 이제 수조 한쪽에다가 이제 붙이는 형태인데요. 지금 제가 좀 가져온 거는 사이즈가 조금 큰걸 가져왔는데 요거보다 조금 작게 생겼을 거예요. 보통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는. 근데 저희는 얘를 표현을 할때 물리적 여과기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예, 일단은 그 순서 자체는 물이 일로 들어가서 필터를 통해서 걸러져서 물이 다시 이렇게 배출되는 형태인데 이 필터를 보면 구멍이 되게 커요.
크고 성기죠.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보여드린 이거하고 표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표면적 자체가 요거는 되게 적단 말이에요. 얘는 표면적이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적다 보니까 박테리아가 서식할 공간도 그만큼 적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생물학적 여과보다는 물리적으로 똥을 걸러주는 역할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매장에서 권할 때는 거북이 어항에 많이 권하거나 아니면 저기 큰 물고기들 있죠. 똥 많이 싸는 물고기들. 이제 걔네들 똥을 걸러주는 용도로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많이 씁니다. 아, 크고 그렇지는 않아요. 예, 더 비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다 팝니다. 네. 지금, 뭐, 하긴 뭐 가격이 제일 궁금하시죠? 흔히들. 예. 보통 요런 것들은요. 물론 얘도 근데 얘 혼자서 가동이 되진 못해요. 얘도 이제 에어 펌프가 있거나 수중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오래된 여가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전부터 수족관 운영하시던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가장 많이 권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요즘에 이제 수족관을 창업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여과기나 이제 좀 다른 여과기를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예. 아까 제일 궁금해하셨다는 가격은 보통 요거는 한개 2,500원에서 한 4,000, 5,000원 선이에요.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보통 6,000원에서 한뭐 10,000원 이짝저짝 수준하고요. 예. 요거는 한 12,000원에서 뭐 사이즈 큰 거나 18,000원까지 그 정도 하고요. 거의 다 비슷해요. 얘도 한 12,000원에서 한 18,000원 사이? 예. 이제 뭐 일단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금액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액이 비싸야 좋은 여과기가 아니고, 예, 효용성이 좋은 여과기는 따로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펀지 여과기는 보면 수조 안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보기 싫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투박하다. 수조 안에 너무 큰게 들어가 있어. 고기가 돌아다닐 공간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대안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여기 있는 이 거리식 여과기입니다. 얘는 수조 밖에다가 걸어요. 밖에 이렇게 걸려 있고, 여기 잠깐 보시면 물 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거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실제 안에만 보면 이런 필터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필터가 되게 이제 아까 저그 측면 여과기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구멍이 크고 성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살 공간이 충분치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뭘 넣냐면 여기 있는 이런 여과제라는 걸 넣어요. 이게 이제 박테리아가 사는 집이 되는 건데 표면적을 넓은 표면적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리식 여과기를 쓸 때에는 안에 있는 필터를 제거를 하고 이런 여과제를 안에 넣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여과기. 이제 좀 전까지는 다 이제 작은 어항들의 보통 기준했을 때 이제 많이 쓰이는 여과기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보통 큰 어항들을 쓸때 많이 써요. 여과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만해요. 크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생물이 많고 수조가 커질수록 박테리아가 사는 공간도 많이 할애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안에는 이런 이제 바스켓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바스켓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바스켓 안에다가 다 아까 말했던 여과제를 채워 넣습니다. 여과제를 통과를 해서 다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여과제가 보통 보면 이제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종류나 회사에 따라서 효율성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과제를 쓰는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여과제가 무엇이냐가 여과력을 결정하는 되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되죠.
이거는 이제 워낙 큰 여각이라서 제가 못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은 한 요만한 어항 혹은 아니면 여기 있는 요런 이런 어항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썸프 시스템이라는 걸 써요. 무슨 말이냐면 이만한 어항 밑에 이 어항 반만한 어항을 하나 더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격벽을 쳐요. 그래서 위에서 물이 내려가서 여기 선안이 돼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여과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제 높은 여과력을 볼수 있는 거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어항들이 다 밑에다가 아까 썸프처럼 이제 어항을 다 크게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면 여과기라는 걸 합니다. 썸프 여과기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그거를 수조 위에다가 이렇게 얹는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나왔어요. 예, 뭐냐면 간략하게 일단 설명만 드려볼게요. 물고기가 일단은 밥을 먹고 똥을 쌀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먼저 1차적으로 암모니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를 암모니움이나 아질산염으로 바꿔주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박테리아들이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암모니아를 암모니움으로 바꿔주는 박테리아가 있고, 암모니움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주는 게 있고,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바꿔주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질산염을 나머지 이제 질소 형태로 바꿔주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요건 중요치 않고 크게 박테리아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있고 형기성 박테리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큰 개념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호기성 박테리아는 뭐냐면, 아니, 박테리아는 다 좋은 박테리아예요. 예. 근데 호기성 박테리아는 뭐냐면 산소를 요구하는 박테리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소가 필요한 박테리아고, 형기성 박테리아는 뭐냐면 산소가 필요 없는 무산소층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자연 환경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냇가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은 이렇게 모래층에 박테리아가 주로 서식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래층의 상단부, 산소가 들어가는 데까지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산소가 못 들어가는 그 바닥층에는 형기성 박테리아가 서식을 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호기성 박테리아는 보통 정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달 이내로 짧아요. 금방 정착이 돼요. 형기성 박테리아는 정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수조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여과기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호기성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런데 호기성 박테리아는 어디까지만 하냐면 질산염 단계까지만 분해를 시킬 수 있고요. 이 질산염을 아예 없애는 것까지는 형기성 박테리아가 한다는 사실까지만 일단 보고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수조 환경에서는 여과기에서는 호기성 박테리아만 서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그 농도를 가져다가 시간에 따라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표예요. 그러면 처음에 부패가 시작이 됐어요. 암모니아가 생기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바꿔주는 박테리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정착을 하면서 암모니아가 떨어지고 아질산염이 올라가요. 또 아질산염을 분해해주는 박테리아 또 있다고 그랬죠. 질산염을 바꿔주는 애가. 걔가 정착을 하면서 아질산염이 떨어지고 질산염이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질산염은 분해를 시키려면 형기성 박테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형기성 박테리아가 없단 말이에요. 수조 내에는. 자연 상태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주셨잖아요. 여과기가 좋으면 뭐 1년에 한번 갈아줘도 돼요. 아니요. 여과기가 좋아도 물은 갈아주셔야 돼요. 예, 왜? 질산염 때문에. 근데 그 참고로 암모니아나 아질산염은 독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좀만 농도가 높아도 생물들이 바로 데미지를 받아요. 근데 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약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산염이 좀 있다고 해서 고기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질산염도 너무 농축이 돼버리면 생물들한테 데미지를 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키우시면서, 고기 잘 사네?
사네? 그러니까 물만 보충을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고기 잘 산던데요?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네. 그쵸. 예. 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조금 이따가 다 내용에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을 보충만 하는데 고기가 산다. 그거는 견디고 사는 거예요. 예. 네. 지들이 견디고 산다라고 봐주셔야지, 그러 갖다가 좋은 조건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똑같은 사람이지만, 더운 데서 막 엄청 아프리카 되게 뜨거운 데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남극처럼 좀 추운 데 사는 사람도 살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추운데 거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추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울 때는 꼭 정기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관성어에 맞는 수질이란 뭐냐면, 사실은 원래 걔네들이 살던 수질을 맞춰주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람도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아프죠. 물고기도 똑같아요. 예, 갑자기 환경이 안, 변화가 심하지 않게끔 최대한 그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게 제일 이제 좋은 거고요. 뭐에 대한 면역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가 아니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일어나냐? 아니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 수질 측정 단위인데, 사실 이건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것도 있겠지만, 뭐, pH나, 뭐, KHGH, 뭐, DO, TDS,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참, 여기에서 다른 거보다는 뭐 하나 따지냐면, pH는 좀 따지는 편이에요. 예. pH는 다들 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수질이 pH를, 높은 pH를 선호하는 물고기가 있고, 좀 낮은 pH를 선호하는 고기가 있고, 그래요. 예. 수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되게 다양해요. 일단은 뭐 원수가 있고, 바닥재를, 어떤 바닥재를 쓰냐. 그리고 수존의 구조물. 구조물을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돌을 넣는데, 뭐 이렇게, 아, 돌보다는 소라껍데기를 넣었다. 수존에. 소라껍데기는 석회 성분이 많단 말이에요. pH를 올려요. 예, 알칼리성으로.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넣었다.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pH를 떨어뜨려요. 예.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제나 여과기.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항을 세팅하는 데 필요한 용품들. 사실 지금 여기 그 교재상에서는 흑백이라서 이게 컬러로 안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일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과기. 어항, 그냥 바닥재 정도. 예, 그 정도만 있으면 생물은 누구나 다 키우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에 물고기는 관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명이랄지, 그 다음에 안에 좀 꾸며지는 거랄지, 이런 게 있으면 좀더 좋은 거고요. 세팅 순서인데, 간단해요, 생각보다. 지금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현재 물고기 키우신 분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키우고 계신 분. 그러면 예전에 키워는 보신 분. 아, 그죠. 한번 정도씩은 다 한번 키워는 보셨죠. 예. 아직 안 키워보셨어요? 그. 먼저 그 세팅하면 순서를 잠깐 보면은 이제 어항에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바닥재를 씻고 놓고 여과기를 설치를 하고 그 안을 이제 꾸며주고 나서 물 채우고 조명이랑 한 다음에 전기코드 꽂으면 끝이에요. 일단 여기 보면 바닥재 있죠. 바닥재 하면 이제 모래를 의미를 해요. 근데 모래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인 수질을 맞춰줘요. 모래 아까 말했던 종류에 따라서 pH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 낮게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박테리 그 바닥재 자체가 박테리아가 사는 공간이 됩니다.
수질을 좀 안정적으로 좀 맞춰주는 부분이 있어요. 박테리아 서식 공간으로 해서 수질 자체를. 그리고 관상어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애초에 그 시클리드 종류 있었죠, 아까. 시클리드는 기본적으로 바닥을 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푹 있게 파가지고 거기를 자기 집으로 만들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있는가 반면 코리도라스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그 입자가 가는 모래가 들어가는 게 좋은데 입으로 모래를 먹어요. 그리고 아가미로 뱉어요. 뱉으면서 그 속에 있는 이제 먹이를 찾아 먹거든요. 흔히 이제 우리나라 민물고기로 이제 뭐 모래무지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일부러 바닥재를 아예 없애가지고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물고기를 좀 많이 키워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모든 조건을 자기 직접 통제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경우에. 예. 이제 그 모래 종류를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왕사. 가장 이제 대중적인 바닥재고 이제 예전에 많이 이제 쓰이던 바닥재.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흑사 요건데 매니아들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일반적인 모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물고기 안 키우셔서 모르겠지만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흑사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왕사나 흑사는 다 pH가 중성에 맞춰지는 모래고요. 그다음에 산호사. 산호가 죽은 그 죽어 갖고 이제 퇴적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세히 보면 이게 아, 요게 그 산호가 죽은 모양이구나라는 게 조금씩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호도 석회질 성분이 많다 보니까 알칼리성 수질에 좀 적합합니다. 예. 아까 말했던 시클리드 같은 경우는 그 알칼리성 수질을 좋아하는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바닥질을 꼭 요걸로 보통 세팅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소일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 소일이라는 거 아주 옛날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왕사나 흑사에서도 수초가 키워는 져요. 근데 잘 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좀 수초를 키우기 쉬운 흙을 따로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논에 있는 진흙 있죠. 그걸 조금 단단하게 가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가공을 하면서 뭐 다양한 성분 같은 걸 첨가를 하다 보니까 소일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뭐 새우 전용 소일이 있고, 뭐 수초 전용 소일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샌드. 이제 입자 가는 모래를, 원래는 샌드가 원래는 모래죠. 사실 샌드 자체가 영어로 모래인데, 그냥 저희가 그냥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이제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코리도라스나 이런 게오파고스 같은 이런 어종들은 입자 가는 모래를 선호하는 어종들이거든요. 그런 거 키울 때 이제 해주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런 수조를 이렇게 꾸밀 때 수초항을 이쁘게 꾸밀 때 어떤 냇가 길을 표현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저기 강을 표현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도 많이 쓰입니다. 아, 화산사. 그러니까 화산석 있죠? 화산석이 이제 조금 조금씩 부서져 잘게 부서진 건데 기공이 많다 보니까 보통 여과제 대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관상어 입수 방법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물고기는 환경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갑작스럽게 더워지거나 뭐 추워지거나 수질 변화가 급격하게 되면은 고기들도 쉽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수족관이나 뭐 아는 지인분한테 구피를 이렇게 얻어왔다 해요. 근데 그걸 내어왕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푹 넣어버리면 애들이 이제 데미지를 받으니까 그걸 최대한 데미지를 줄여주기 위한 활동인데 저희는 그거를 물맛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처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온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어지간한 온도가 맞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데도 있고 추운 데가 있던 온도 차이가 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지채로 수조 안에다가 한뭐 15분 내외 정도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온도가 좀 맞으라고 띄워주고 그다음에 수질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수질은 완전 청정한 수질이야. 막 내가 물 완전 잘 갈아줘서. 근데 저쪽 수질은 막 맨날 물 보충만 해갖고 수질이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수질 변화 폭이 좀 크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바가지에다가 이제 고기를 풀어 넣습니다. 그럼 물이 들어가고 이제 고기가 있겠죠. 본수조에서 그 조그만한 호스를 해가지고 물을 똥방똥방똥방 떨어뜨려요. 그럼 물이 조금 조금씩 스며들어가면서 수질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아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두세 시간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아, 참,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거. 그렇게 한 다음에는 보통 물채로 수조에다 넣으면 안 돼요. 고기만 넣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그 물에 어떤 균이나 별도로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어항에 살고 있는 고기들. 걔네들은 아직 이 수질에 적응이 안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수질 다른 물을 갖다가 넣어버리면 걔네들이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은 넣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를 키울 때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먹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입모양만 봐도 대충 얘가 어떤 먹이를 먹겠다라는 걸알 수도 있어요. 일단 뭐냐면 입모양이 일단은 위에 있다. 그럼 주로 수면에서 먹이를 먹는 애들. 그쵸? 중간에 있다. 이제 중간이 유영하면서 먹는 애들. 그렇죠. 아래에 있다. 그럼 주로 바닥에서 먹는 애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입이 좀 크다 하면은 좀큰 사료를 주면 되고 입이 좀 작다 그럼 좀 작은 사료를 주면 돼요. 예. 거기에 맞춰서 해는 거고 다만 어떤 특수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먹이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이, 호박 이런 걸 먹는 물고기가 있다고요. 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를 위한 사료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구피한테 많이 주는 사료인데 잎사귀처럼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많이 떠요. 그래서 구피 같은 애들, 예, 그런 애들을 주기 위해 이제 적합한 사료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입자가 좀 가는 사료. 예, 입이 좀 작은 애들, 그리고 입이 좀 중간인 애들. 그리고 입이 좀큰 애들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그 코리도라스 같은 애들 있죠. 아까 그 바닥에서 주로 사는 애들. 걔네들은 그냥 위에 노는 애들만 신경 써서 밥을 주다 보면 밥을 못 먹고 굶어요. 똥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 먹이라고 해서 일부러 입자가 좀큰 사료를 별도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사료가 그 식물성 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을 띠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금치랄지 스피루리나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가 있는 사료거든요. 그리고 먹이를 주는 방법 자체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먹을 양은 소량씩 여러 번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도 하루에 삼시세끼 한 번에 다못 먹잖아요. 나눠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똑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먹이를 너무 과다하게 주면 이제 그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올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한 수조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면 입자를 한 가지만 주는 것보다는 다양한 입자를 그 생물들에 맞게끔 주는 것이 좋고요. 예, 하루에 한 번, 뭐두번 정도 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관리하는 방법. 사실은 그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일주일에 한40% 정도. 그러니까 반절 이자투작 수준. 예, 한번 갈아주는 걸 기본으로 삼아요. 단 수조 사이즈 대비 생물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먹이 주는 양이나 여과력이나에 따라서 물갈이 횟수가 더 잦아질 수도 있고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절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다 갈지 마라.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수조가 있으면 이제 모래가 있고 여과기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더러워, 청소해야 돼 하는 분들이 여과기도 청소하고 모래청소 다 청소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모래에도 박테리아 살고 있고 여과기도 살고 있어요. 둘중 하나만 청소하세요. 예. 네. 그래야, 여과기만 청소하면 모래에 있는 박테리아 때문에 그나마 살 것이고 모래가 너무 지저분해 청소할 것 같으면 여과기는 차라리 그대로 두세요. 그래야지 그나마 보존이 좀 되겨서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보충만 해갖고 오랫동안 물을 안 갈아주는 경우에는
지저분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갈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갈아주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을 갈아줄 때는 되도록이면 온도는 좀 맞춰서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물갈이약 쓰시죠? 물갈이약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 들어는 보셨죠? 예. 물갈이약이 뭐냐면 염소중화제거든요. 염소중화제인데 그 사실은 염소중화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상수원에서 염소를 타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죠. 예. 그러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만약에 이제 집이 아파트거나 이래요. 그런데 내가 물을 급하게 갈아야 되는데 물갈이약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그때는 물을 한번 정도는 갈아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상수원에서 오면서 대부분의 염소는 사실 중화가 돼서 없어져요. 일반적인 상황 같은데. 근데 언제 문제가 될수 있냐면 장마철, 그 다음에 가뭄 들거나, 예, 이럴 때는 상수원에서 염소 성분을 좀 강하게 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조까지 이제 염소 성분이 들어가서 생물들한테 데미지를 줄수 있어서 그럴 때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병 들었을 때. 사실, 물고기 구피 키우면서 병으로 죽여 먹는 분이 제가 손님이 한 10분이면 8분은 돼요. 예. 구피 병 들어 죽인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관성화 병이 드는 구피 자체가 대중적인데 되게 예민해요. 다른 관상어보다는 좀잘 죽는 편이긴 해요. 구피 자체가. 근데 애초에 병이 드는 이유 자체는 수족관이나 마트에서 애초에 병이 든 애를 사온 경우. 예. 두 번째. 수질이 안 좋아서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실. 예.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바닥재를 바꾼다거나 수조를 다 드러엎어서 청소를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병이 오는데 아주 대중적으로 흔히 볼수 있는 병들만 좀 모아봤어요. 백점병이라고 해요. 예, 뭐냐면 몸 전체적으로 이제 흰색 점을 이렇게 다는 병인데 저희는 이거를 감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감기 잘 오잖아요. 그것처럼 물고기는 되게 흔하게 잘 오는 질병 중 하나예요.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수온이 변하거나 수질이 좀 악화되면 오는 병이고, 보통은 그 백점병 약이 어떻게 생겼냐면 파란색 약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주성분이 메틸렌블루거든요. 그래서 그 메틸렌블루 계열 약을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왕소금 있죠. 천일염. 그걸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한 28도에 30도 사이로 올려줍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백점병 균 자체가 온도가 높으면 성장을 좀 빨리 할거 아니에요. 근데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약의 효과를 안 받아. 죽질 않아. 근데 몸에 떨어져서 물속에 빠지면 그때 약의 효과를 받아서 죽어요. 그것 때문에 온도를 좀 높여서 애들이 빨리 자라서 물고기한테 좀 떨어져라. 그래서 빨리 약에 대서 죽어라 하는 목적으로 온도를 좀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 녹음병. 이제 구피 같은 어종들한테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많이 보는 케이스 자체가 수조가 구피를 키우는 분이 아 수조가 지저분해서 청소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고기가 자꾸 죽어나가요. 예, 그런 경우는 백방 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경우인데 갑작스런 수질 변화로 많이 찾아오는 병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천일염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제 근데 이 경우는 치료가 좀잘안 되고 사실 항생제로 치료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병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개인들이 다 알고 이걸 치료를 하겠어요. 그죠? 제일 좋은 건 사실 수족관 사장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특히 이제 온라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잘안 권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정보랄지 상황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정보를 나한테 똑같이 대입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치료가 잘안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족관 사람들은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답을 내려주니까 그게 제일 좋고 지금 키우는 분들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 연락처를 받아놓으셨다가 나중에 키웠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사실 수조 어항을 유지하는 분들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끼. 예, 이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원래 물생활편의 이끼는 이제 조류 LG라는 건데요. 사실은 조류 자체는 수조 내에 영양분이 있어서 생기고, 조류 역시 식물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생겨요. 한마디로 이제 수족관을 놨는데 빛이 아예 없어. 햇빛도 안 들어. 그럼 이끼가 끼지도 않아요. 낄 일도 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LED에서도 이제 이끼는 녹이 와요. 빛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끼 하면 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어주는 존재예요. 왜? 물속에 유기물이 있어야 크니까. 근데 관상하는 데 저해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끼도 종류가 이제 보신 것 같이 되게 다양한 이끼 종류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끼인데, 그 이끼 종류를 가지고 수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먼저, 규조류, 갈색 이끼. 그, 보통 수조 세팅한 초반에 가장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이제 낮은 광량과 수질 악화. 그 다음에, 아까 박테리아 사이클의 미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뭐, 아질산, 그러니까 암모니아에서 아질산이 되고 아질산이 질산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박테리아를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을 때 이제 많이 오는 이끼고요. 대신 되게 이끼가 강하게 막 잘, 그러니까 단단한 이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잘 닦이는 이끼고요. 이끼 생물, 뭐, 그러니까 아까 식물성 먹이를 선호하는 물고기들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걔네들은 다 이끼를 잘 먹는 물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파나 오토싱, 안시, 뭐 골든알지터 뭐 이런 애들로 쉽게 제거가 되고요. 다음에 녹조류, 녹색 이끼. 높은 광량과 여과력이 부족할 때 많이 오는 이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식이냐면 벽면에 뿌옇게 녹색으로 이렇게 끼는 이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이끼 같은 경우에는 갈색 이끼보다 조금 단단하지만 매직 스펀지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걸로 이제 쉽게 제거가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끼 생물로 제거가 되지만 갈색 이끼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아, V 할까요? 네. 사진 찍으시길래.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는 이끼가 이제 녹점 이끼라는 건데, 이제 높은 광량과 이제 여과 사이클이 완성된 이후, 그러니까 녹점 이끼가 왔다면 아, 수질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끼이긴 해요. 녹색 이끼보다 단단한 편이고, 이끼 생물로도 제거가 안 돼요. 너무 단단해 잘 먹질 못해요. 단, 이제 매직 스펀지를 이제 힘줘서 닦고 하긴 하는데, 갈색 이끼나 혹은 이제 저기 녹색 이끼 같은 이, 그런 이끼들은 금방금방 껴요. 닦아도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끼고 하는데, 얘는 좀 이끼 끼는 좀 기간이 좀 길어요. 뭐한 2, 3주에 한번 닦아줄까 말까?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딪기. 얘가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끼인데, 보통 이제 벽에 끼는 것보다는 구조물에 많이 껴요. 뭐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 많이 끼는데, 보통 수조 내 인성분 과다로 생기는 이끼예요. 이제 그 뭐냐면, 그 여기 사료 있죠? 사료에는 기본적으로 인성분이 있어요. 근데 인성분이 너무 많아서 끼는 이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물갈이를 잘안 하면 끼는 이끼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끼가 왔다. 그러면 아, 내가 물갈이를 좀잘안 했구나. 그리고 워낙 악성 이끼이기 때문에 쉽게 이끼 생물로 제거도 잘안 돼요. 그때는 이제 이끼 잡는 약을 플로리시 엑셀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을 써서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실이끼. 얘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분이 너무 많고 또 이제 빛이 많이 어울 때 오는 이끼고 이끼 생물 중에서 특히 이제 이끼를 먹는 생물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뜯어먹는 그런 종류의 입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새우가 있고 빨아먹는 그런 입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벽면이끼나 뭐 이런 것들은 빨아먹는 입을 가지고 쓰고 여기 있는 그 이런 실이끼나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거는 보통 이제 뜯어먹는 그런 종류의 생물들을 쓰거든요. 이끼 자체는 사실 수조를 운영하다 보면 다한 번씩 겪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겪는 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과력을 좀, 그러니까 박테리아 살 공간을 충분히 잡아주고 적정한 환수량을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발생 비율을 좀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끼 종류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대처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이끼나 내가 대처가 안 되는 이끼가 있을 땐 차라리 수족관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고요. 네. 그 수조 넣으면 득되는 생물들. 그러니까 보통 관상용 생물보다 이제 기능성 생물들로 많이 분류가 돼요. 이제 흔히 이끼 먹는 애들들이 많은데 비파라는 생물들이 이제 가장 마트 같은 데서나 많이 볼수 있는 생물인데 나중에 크면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많이 커요. 진짜 많이 크죠. 예. 이제 이런 생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골든 알지이터. 이제 노란색으로 길쭉한 물고기인데 이끼 제거도 잘하고 튼튼하고 해서 좋아요. 다 좋은데 마리수가 좀 적으면 지들끼리 좀 싸우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시. 이제 비파하고 모습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훨씬 작고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네아들도 많이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끼 제거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싱. 이끼 생물들 중에선 좀 가장 작은 사이즈에 속하는데 이제 보통 그 외관상 미간에 거슬리지 않는 이제 뭐 수초항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쓰는 이제 생물입니다. 그 여기까지 있죠. 아까 뭐 비파, 그다음 뭐 골든 알지이터, 뭐 그다음에 뭐 안시 오토싱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오이 호박 주면 먹어요. 예. 시금치 같은 거 삶아줘도 먹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야마토새우라고 해서 이끼 제거용으로 많이 쓰이는 생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주로 이제 관상용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사쿠라새우하고 노랭이새우 같이 해서 이렇게 뭐 빨간새우나 노란새우들 요 정도 새우들은 아까 그 비싼 새우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키우기가 힘든데 요런 새우 정도는 그래도 키우기가 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